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2016년도에 타이맥스에서 좀처럼 타이맥스스럽지 않은 시계를 출시하였습니다. 막 실시간으로 시간이 막 싱크되고요. 활동량 추적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랑 연동도 되고 누가 봐도 스마트워치이길래 당연히 액정화면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막 인디글로가 들어오네. 뭐지? 별대로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워치인 줄 모를 시계 타이맥스 IQ 플러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제 말이 맞죠? 대충 보면 정말 평범한 아날로그 시계처럼 생겼습니다. 그냥 쿼츠 시계라고 생각하고 봐도 뭐 그렇게 후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내 인터넷 최저가 4-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41mm 케이스에 13mm 두께는 누구의 손목이든 적당히 무난한 모습이네요. 브라스 케이스는 예전 익스페디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가 절감을 위한 노쇠로 보시면 되고요. 대충 보면 뭐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확실히 표면 상태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러지를 고려한 건지 케이스백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 전면 글래스는 살짝 도면태에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네요. 외관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 가죽 스트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역시 아무리 저가형 시계라고 해도 가죽 스트랩은 일본 브랜드보다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스트랩 상단에 볼록볼록한 이 엠보싱 처리를 한 것도 손목에 찼을 때 이 시계가 좀 덜 구려 보이는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이 매트한 무광 블랙 다이얼에 바타입의 인덱스가 위치하고 있고 얇고 단정한 핸즈들에는 이 소소한 야광 도료도 도포되어 있어 보이네요. 사실상 유일한 특징은 이 5시 방향의 섭다이얼인데 설정에 따라 뭐 하루 목표 걸음거리 달성률로 하던지 칼로리 소모 달성률로 하던지 뭐 이동 거리로 하던지 암튼 뭐 자신이 설정한 목표 활동량 1일 달성량 게이지입니다. 다음날이 되면 다시 핸즈는 0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초침은 일반적인 쿼츠처럼 움직이는데 정렬도 아주 나쁘지 않고 그럭저럭 무난한 모습이네요. 사실 초침도 세컨즈가 아닌 다른 게이지로 변경이 가능한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시계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서 초침으로 설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이얼에 날짜창이 없는 이유는 용두를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인디글로가 들어오는데 다이얼이 블랙이라서 밝기는 살짝 어두우나 뭐 그럼에도 뭐 인디글로는 전혀 깔 게 없습니다. 제 경험상 화이트나 밝은 컬러 다이얼 모델들은 밝기가 좀 더 환할 겁니다. 용두 2초 누르기 기능이 인디글로도 인디글로인데 초침이 해당 날짜로 이동하게 되어 데이트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6시 방향 한 칸 옆에 31이 표기되어 있는 거네요. 시간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인정. 그냥 타이맥스 커넥티드라는 앱만 깔아서 시계 등록만 하면 알아서 정확한 시간이 세팅이 되고 저는 앱을 안 쓸 것 같아서 바로 지웠는데 뭐 지금까지도 시간은 정확하네요. 총평입니다. 일단 단점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무리 무난하다고는 해도 외관 모습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좀 더 이쁜 다른 타이맥스를 찾는 게 그닥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타이맥스가 마감 품질이나 내구성이 별로긴 해도 디자인만 보면 은근히 이쁜 시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장점은 일단 스마트워치인데 충전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진짜 인정. 충전하는 거 은근히 귀찮거든요. 연동이니 기능이니 뭐 이런저런 기능을 써도 배터리는 1년 정도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전부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간혹 시계 매니아 분들 중에 스마트워치처럼 생긴 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 100명 중에 2분 정도. 그런 분들께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스마트워치처럼 안 생겼습니다. 이건 마치 일반 5만원짜리 타이맥스 시계를 샀는데 스마트 기능이 덤으로 막 숨겨져 있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